안녕하세요. 민지하다의 김민지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청계산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문화유산 체험 카페인 휴 카페를 체험하기 위해서인데요. 와,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컬처앤로드 유수진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장소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 청계사는요, 넓게 봤을 때는 통일신라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전통 천연고찰이고요. 이 지금 계신 공간은 휴 카페 공간인데요. 청계사를 방문하신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라는 걸 듣고 왔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는요, 국가유산청에서 전통산사 활용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우왕 청계사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제 하는 게 이제 휴카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휴카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청계사가 문화유산이라는 것과 이 곳곳에 있는 동종, 사석기비 등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특징을 알려줄 수 있는 체험들을 준비했고요. 문화유산 미션을 수행하면은 저희가 신중도 속에 있는 지물들을 활용한 쿠키와 음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중도에는 실제로 비파천인이 비파를 들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실제로 비파도 준비해봤는데요. 이 비파는 현재 국내에서도 사실 보기가 드문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전통악기를 알리면서 연계해서 이렇게 비파 쿠키도 만들어놨 산신님이 블루투를 들고 있는 것도 신중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블루투도 그리고 저희 보면은 맨 위쪽에 보시면은 복숭아를 들고 있는 천인도 볼 수 있습니다. 음식 공양이라고 음식을 이제 공양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더운 날 산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음료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미션 네 가지를 수행하시면은 저희가 쿠키와 음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일요일에 총 16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제가 한번 열심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끝까지 다 잘 처리하실 거지요? 네. 예, 그럼 떠나겠습니다. 이 동종은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가 아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사실 유교사상이 들어와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 불교 이 동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불 정책으로 불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잘 안 됐었죠. 근데 왕족이 보호하는 사찰이기 때문에 동종 건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청계사의 신중도가 유명한 이유는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복을 주는 법덕 대신도 있고요, 산신님 계시고요, 도지신도 계시고, 토지신도 계시고, 친구가 당신 있으면 용왕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까 이 머리 녹색이신 분이 지장보살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분은 지옥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을래. 청계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판이 366개나 있습니다. 목판을 하게 되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삼번 나무나 돌배 나무, 고로쇠 나무에서 그래서 하나의 경판지를 얻는데 보통 한 3년, 4년씩 걸려요. 말 그대로 용 머리가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청계산이 16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요 극락보전만 왕이 보호를 합니다. 되어 있어요. 저희 신중도 안에 비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보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히트를 뜯어가지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구멍 아래에 맞춰서 찍어. 아, 여기요? 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청계사에서 문화유산 체험카페 휴에서 체험해봤는데요. 스태프 투어를 하면서 문화유산 이야기도 듣고 만들기도 하고 간식도 받으면서 굉장히 알차고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체험은 10월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족분들, 친구분들 또 혼자서도 마음껏 즐기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지하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